안녕하세요. 스타트업스 코리아 애청자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우석 변호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긍정적인 수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적 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쪽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는 아무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는 이러한 현상은 그 창업자분들의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각 분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각 분쟁 발생 유형에 대한 예방책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쟁 발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그 내가 원했던 제품이 아닐 때 그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들 사이의 분쟁 또는 투자자와 내부 창업자 사이의 분쟁. 아까 말씀드렸던 분쟁 유형은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분쟁이라고 하면 이번에 말씀드린 분쟁은 회사 내부에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실 회사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가 더 골치가 아프고 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먼저 회사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특히 주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당사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주주와 주주 아닌 자와의 분쟁입니다. 두 번째, 다수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분쟁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다수주주가 아니라 소수주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주와 주주가 아닌 자와의 분쟁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주,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일반적인데요. 그 주주가 CTO나 아니면 우수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나중에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어느 정도의 일정 지분을 주겠다, 어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렇게 실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평판이 좋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메일이나 아니면 녹음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수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분쟁입니다.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다수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경영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가 그 예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는 다수주주가 힘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수주주의 의견대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주주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보장받고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이 지속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회사도 어려워지고 양쪽 모두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어려워지는 경우를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누구도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주주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안정적인 권영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최대주주,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힘에 있어서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가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용해서 서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쟁이 발생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발생 유형은 간단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당사자들이 우리는 서로 어떤 약속을 했냐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해 놓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서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서로 얘기한 거를 해석을 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예방 방법도 똑같이 노력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상대방에게 뭐가 섭섭한지 그리고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장은 섭섭할 수 있지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쟁 발생 유형이 분쟁 발생하는 빈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게 좋느냐? 그것만으로 괜찮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껄끄러운 얘기를 서로는 피하기 마련인데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껄끄러운 얘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누가 퇴사를 할 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줄 거냐, 누가 수익이 얼마 나면 누가 얼마를 가져갈 거냐, 누가 퇴사를 하면 주식을 얼마를 상대방에게 돌려줄 거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만으로 하다 보면 내가 퇴사할 때는 어느 정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을 하고 그 문서 내용을 몇 년 내에 누가 퇴사할 때는 몇 퍼센트 지분을 양도를 한다든지 얼마의 양도를 한다든지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배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것든지 등등의 구체적인 모든 서로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적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게 주주간계약서인데요. 서로 상대방이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간계약서는 처음에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설립한 초기 단계에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이미 입장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고 주주간계약서를 작성 그때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체결 단계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내부자 간의 분쟁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진과 외부주주,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인데요.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엔젤 투자자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관 투자자 또는 엔젤 투자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이 투자자의 정당한 권한을 경영 간섭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투자 계약상 일정한 경우 협의권, 동의권, 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권리를 경영 간섭으로 여기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계약상에 나와 있는 경영진의 의무를 경영진이 위반했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를 위반했을 때는 투자자와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가 무리하게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투자금을 자기 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해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을 경영진에게 되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와의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수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킬 수 없는 의무는 반드시 삭제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다른 채권자 또는 경영을 간섭하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단순히 돈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투자자와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고 가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투자를 받고 나서 반드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회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의 대응 방안입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 제공권, 정보 요청권 또는 이사 파견권 등을 이용해서 무리한 요구, 즉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응했을 때에는 나중에 선의로 응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라든지 각종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문서를 남기는 등의 증거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자와 경영진 간의 관계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를 적대시하지 말고 서로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분쟁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서로 신뢰를 지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쪼록 현명하게 해결하셔서 본업인 사업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화이팅 입시오. 감사합니다.